지은아, 네. 이거 좀 틀어줘봐. 이거 돈 안 냈는데 진짜? 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옛날에 돈통 있었잖아. 어. 갑니다. 어디 가는데? 여러분, 슈퍼댄스 스포츠로 오세요. 뭐야? 슈퍼댄스 스포츠 학원 맞나? 댄스를 사랑하시는 지도자 선수 매니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댄방TV 정동배입니다. 지금 안마의자에서 앉아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학원에는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공짜인가? 공짜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입구 올라오시면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원에서 주최하는 파티인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 네, 이렇게 적지 않은 화장실이고 남녀 공용이네요. 좀 많은데요. 홀 한번 보실까요? 아우, 바닥이 광택이 조명이 다 비춰버립니다.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바닥을 잘 닦으시는 것 같은데. 자, 입구를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꺾어서 바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네요. 신발장에서는, 네, 신고 오신 신발은 실내화로 갈아 신으시고 상담은 여기 바깥쪽에서 진행하시는 것 같고, 대구 슈퍼댄스 스포츠의 자랑 안마의자, 부럽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절대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털털이, 이거 이름 뭐죠? 털털이? 자, 외투를 걸어 놓으실 수 있고요. 탈의실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기, 네, 안쪽을 여셔서 탈의 옷을 갈아입으시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여기 아래 보시면 의자 밑으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개인 레슨 받으시는 분들 신발을 따로 보관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창 전체를 다 가릴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학원의 자랑, 블라인드를 젖히시면 저 멀리 83타워가 보이시죠? 83타워 맞나? 63,
63빌딩? 뭐가 장점이냐? 불꽃놀이 할 때 되게 잘 보인답니다. 요가 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가 매트로 뭘 하시죠? 요가? 네, 다리를 확 찢어버린답니다. 네, 참고를 하시고요. 댄스, 탑드림 댄스 여기서 주문해 주시나요? 네, 주문해 주신답니다. 김승현 사장님. 라일 댄스 슈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라일 댄스 슈즈도 주문을 해 주신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동보이고요. 네. 네, 사실 제가 선생님보다 이 학원 먼저 다닌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프로 댄스 스포츠 학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라틴 이지은입니다. 박세경 선생님이랑 슈퍼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경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요? 여행 가셨습니다. 여행 가셨어요? 네, 주말이라서. 선생님 여기 학원 운영 시간은 어떻게 돼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수업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시나요? 네. 선생님 여기는 댄스포츠 전문 학원이죠? 네, 맞습니다. 지도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라틴 댄스 하고 있고요. 네. 4월부터 스무스. 가능하면 무던 수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학원에 오시는 회원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반은 50대 어머니들이 많으세요. 네, 개인 레슨 네. 받으시는 분들은요? 개인 레슨 받는 분들은 20대도 있고요. 네. 20, 30대가 좀 많은 편입니다. 처음 댄스를 접하게 되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편한 복장이랑 슈즈 있으셔야 합니다. 슈즈는 어디서 구입을 해야 하나요? 슈즈는 저한테 구입하셔도 되고 인터넷 주문하셔도 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신가요? 쉽고 재밌는 자이브를 추천드립니다. 자이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저희 밴드에도 있습니다. 초보반 수업 후에 순서를 제가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살 많이 빠지지 않나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전 손님인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는 어느 정도? 살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져요? 네. 보통 몇 킬로씩 빼고 나가십니까? 처음에는 많이 빠지고요. 네. 그 뒤로는 뭐 면역이 생겨서 잘 안 빠진... 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면역이 생겨서 살이 다음부터 잘 안 빠진대요. 댄스포츠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간다는 그런 설들이 돌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마루가 있는 학원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회원분들을 섬세하게 케어해드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죠? 그날 그날의 컨디션도 체크하면서 네.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혹시 댄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댄스를 알기 전후로 인생이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댄스를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댄스를 안 하면요? 슬퍼요? 다행이네요. 난 불행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네. 못하겠어요, 오빠. 왜? 아니, 몰라요.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거 안 해봐서.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해보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봐.